오늘 우리 집 특별한 요리는 오리 백김치 양장피 잡채예요. 아, 잡채라면은 당면들하고 뻔한 그런 뭐 울긋불긋한 야채를 섞어 넣는데 우리 집은 일부러 이렇게 잡채 백김치 잡채를 자주 해 먹기 때문에 백김치를 많이 담아요. 그래서 백김치를 밑에 깔고 요 오리를 주물러서 저기 굴소스하고 식초하고 술 여러 가지 참치 액젓도 약간 넣고 그렇게 해서 생강 마늘 넣어서 참기름 넣고 주무른 것을 그 위에다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장피를 저기 데쳐서 양념해가지고 집에 같이 섞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맛이 고급스럽고 식초가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풍미 있는 아주 냄새도 향기롭고 고급 저 일반 잡채가 아니고 달큰한 게 아니고 약간 식초 맛이 들어가면서 더 고급스러운 업그레이드된 그런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당면을 넣지 않고 양장피를 우리는 많이 사다 놓고 1년 내내 이렇게 같은 요리에다가 양장피 할 때도 먹고 이게 잡채 할 때도 면 대신 당면 대신 양장피를 넣으면 참더 맛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퍼지는 것도 덜하죠. 아주 맛있는 양장피 백김치 잡채가 오리 백김치 양장피 잡채가 됐네요.